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상속자를 삼자.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많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닌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대. 그 말씀이 캐논이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경험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경청하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청을 잘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낳았다라고 시작을 해요. 거기 한번 봅시다. 2절에 봅니다. 21장 2절에. 21장 2절 시작.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기간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이삭이 낳았다.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낳았다 이거예요. 키 센텐스가 키워드도 마찬가지고 오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전체 주제가 이삭이 낳았다. 이삭이 낳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삭의 그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물론 12장 2절에 하란을 떠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막연해요. 언젠지도 몰라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민족이라고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큰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났다. 근데 그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1절. 1절입니다.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보면 그 말씀대로 이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하 또는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을 하는데 이 정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란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거기서 말씀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어떤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 있는데 혹시 용한 성경을 가지고 용한 대조를 갖고 계신 분이 보면 두 번째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 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자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은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5장 그리고 16장,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막 흔들렸던 모습을 봤죠. 아브라함이 12장 2절에서 분명히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나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에게 잉태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람 이거 그냥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가지고 저의 그냥 상속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더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냥 이으세요. 씨를 이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한마디로 말했어야 돼요. 그 무슨 소리냐.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이게 불신앙의 표시거든요. 막 흔들리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15장에도 흔들렸고 16장에도 흔들렸고 17장에 보면 부부가 다 흔들렸어요. 어느 날 사례가 부엌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례야, 네가 곧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사례가 부엌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막 웃었어요. 하나님, 야, 사례야, 너왜 웃냐? 이렇게 안 웃었는데요. 그 하나님과 그 사례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너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근데 그때 16장, 17장에 있는 그 사례의 웃음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경수가 끊어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뭐, 가당치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이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다 되어갈 때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하란을 떠난 지 24년, 25년이 다 돼가요. 완전히 100세, 90세,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대로?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최고로 좋은 신앙이냐? 우리가 뭐 아무리 별 경험을 다 해도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건 얼마 못 갑디다.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간증이 오래 못 가요. 물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 체험에 대해서 그 체험을 가지고 끝까지 뜨겁게 신앙성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고 간증거리도 많은데요.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보고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팍 흔들리는 거를 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간증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가변적. 체험도 가변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분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천국도 보고 온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일 때 그냥 그 환상 중에 천국도 갔다 왔어요. 얼마나 뜨겁고 방언도 하고 막 환상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더니요,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안 다녀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분이 기준은 아니지만 인간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항상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가장 강하고 어떤 신앙이 가장 경건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그게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다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이 절대 불변의 완벽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100세가 다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읍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그 신앙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삭이 언제 태어났나? 거기 한번 보세요. 자, 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2절. 시작.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뭐에? 기한. 여기다 줄거놓으세요. 아, 줄긋지 말라고 그랬나? 우리는 줄긋읍시다. 그냥 우리는 긋고 메모도 하자고. 다른 성경 하나 따로 사면 되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으려고 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알았더라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겠어요? 이 때를 알았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겠어요? 몰랐다니까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미래를 아는 그런 능력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뭐 미래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냥 참고만 하고 믿지는 마세요. 인간은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전도서 7장에 보면 인간에게는 미래를 아는 기능을 다 닫아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 내일 우리의 미래를 알것 같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1초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에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믿어. 우리는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니까 우린 그때를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는 농부의 비유로 말했어요. 농부. 농부는 이게 과일나무를 심고 논에다가 모내기를 해도 몇월 며칠 날 그가 그 결실을 한다는 건 모릅니다. 알아요? 모르죠. 몇월 며칠 날 결실을 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이때쯤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심은 이 모내기 한 거, 자기가 심은 이 과일나무 몇 년, 몇 월, 며칠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어떤 농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인내하고 기다려요. 왜요?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결실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을 그 농부는 믿어요. 응? 이걸 자연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틀려요. 내 시간과 그분의 시간은 틀립니다. 우리가 조금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His own time이라고 그래요. His own time. 그분의 시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분의 시간에 1초의 오차도 없이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신뢰를 해야 돼, 신뢰.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 우선 당장, 우리가 막 기도해놓고 어떤 분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대. 그것도 거의 불투명한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응답해 주신다. 그것도 잘 믿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언제쯤이라고는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희망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속을 것 같아.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눈꼽 하면서, 어이,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기도가 내년 한 5월 2일쯤 응답될 것 같은데, 아멘! 이런다. 그건 아멘 하는 게 아니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멘 하면 안 돼요. 뭐만 아멘 해야 돼요? 진리. 영원 불변한 절대 불변의 진리만 아멘을 해야지, 그건 아멘 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내년 5월 2일에 응답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응답을, 그분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어요. 기다려. 그거 있죠? 그분의 시간에 응답되니 기다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기다려야 된다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천하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한번 펴봅시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시작.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세울 때가. 거기 쭉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뭐 어떤 일들이 그분의 시간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를 못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람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흔들릴 게 없죠. 아브라함도 흔들렸는데 뭐 우리 안 흔들리겠어요? 아브라함도 그 때를 모르니까 그냥 이스마엘 낳고 막 이러잖아요. 이스마엘 낳으면 안 되거든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은 불신앙의 표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이스마엘을 수없이 낳아요. 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텐데, 우리는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누구를 낳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계속. 여러분 주변에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이스마엘이 몇 명이나 있나 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텐데,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방법, 제3의 방법, 제4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고요.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뭐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저요, 이거 필요하니까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내일 11시까지입니다,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내일 11시까지. 그거는 누구의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 그렇구나. 안타깝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누구의 시간표에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의 시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70년이라는 것은 몇 명밖에 몰랐어요.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기도 많이 하는 영감 있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70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요. 자,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날마다 짐승처럼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로 옛날로 우리의 족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을레강변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아마 철야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70년이 찼어야 되는 거예요. 70년이 차니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그냥 확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잘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의 시간표를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그분 앞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시간표를 다 짜놔. 네, 시간표를 다 짜놓고 하나님,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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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야, 너 그렇게 철이 없냐? 내가 그런다고 되는지 아냐? 내 시간표에 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할 때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분의 시간대로 가는 거다. 우리가 편할 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면서 이루어가신다. 그 다음에 이삭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삭의 이름을 짓는데 6절 히브리 민족은 이름 속에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아브라함, 뭐 사레, 또 사라, 또 이스라엘, 야곱, 이름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름을 뭐라고 그랬대요? 자, 5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몇 세래요? 100세라.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17장의 웃음은요, 그게 불신앙의 웃음이었다면 여기에 이 웃음은 놀람의 웃음이에요. 놀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지금 사라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네. 그리고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슬픔에도 빠졌고 내가 의심에도 빠졌고 내가 때로는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삭을 낳게 아들을 낳게 하셨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 그 이삭이란 말은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삭, 이삭. 이걸 이제 빨리 하니까 아이삭, 이삭. 그 이삭하는 원래는 이삭입니다. 이삭. 이렇게 이삭 맞았어요? 이차크. 이차크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사형으로 할 때는요, 3인칭인데, 그가 웃다. 그가 웃다. 그런 뜻이 있고요. 명사형으로 하면 웃음. 그런 뜻이 있어요. 이차크. 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7장에 웃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웃음과는 여기 나오는 21장의 웃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17장의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어요? 잘안 믿어진다. 잘안 믿어지니까, 아니 설마 하나님 내게서 무슨 이렇게 늙은이가 무슨 애를 낳겠어요? 하고 불신앙적인 웃음이었다면 여기 21장의 이 웃음은 뭐예요? 놀람의 웃음. 아, 그렇네?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 그게 이삭이에요. 막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삭. 이 말은 그가 웃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거예요. 슬픔, 좌절, 절망, 흔들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만에? 25년 만에. 그러니까 25년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안에는 별일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별일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의 태를 확 열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잖아요.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크, 저 노아 할아버지 치매 걸렸나 봐. 아니 무슨 이 세상에 그런 뭐 홍수가 내린다고 저렇게 큰 방주를 짓냐고. 저 방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거라고요. 근데 노아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다 그 홍수 가운데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고요. 그리고 기다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할 날이 와요? 웃을 날이 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합시다.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웃을 날이 올 거예요. 한번 합시다. 네. 집사님, 권사님 웃으실 날이 올 겁니다. 장로님도 이제 웃을 날이 올 겁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그 우리가 약도 말이에요. 약도 먹자마자 바로 낫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약을 만들 때 그 약효 지속 시간이 있고요.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맞죠, 간호사님? 그 약을 만들 때 뭐 먹자마자 나을 것 같으면 뭐 그 약이 세상에 뭐 의사가 우리를 아무리 진료를 해도 그 시간이 돼야 낫는 거예요. 살이 돋아나는 시간이 있고 약효가 그 우리 몸에 퍼져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태가 다 열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분의 시간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려. 막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저거 됐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농업 시간에, 우리는 시골 학교니까 농업을 배웠어, 농업. 그리고 여학생들은 가정을 배웠어, 가정. 가사라고, 옛날엔 가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농업 시간에 배웠는데 그 농업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진짜 농부 같대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사과는 사과나무를 심으면 이게 3년에서 5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사과나무를 딱 심었는데 그 이튿날 사과가 거의 열리겠어요, 그게? 아,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자라기도 해야 되고, 잎도 펴야 되고, 꽃을 펴야지.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농부들은요, 사과나무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보고 맨날 가보는 거예요, 맨날. 다음날 거 안 열렸네. 그 다음날 또 안 열렸네. 한 달을 매일 가서 안 열리니까 사과나무를 뽑아버려. 그리고 배나무를 심었어요. 배도 그게 진짜 배가 열리려면요,
5년 됐는데, 5년. 배나무를 심었어요. 한달 동안 매일 가요. 매일 가다 또안 열렸네? 꽃도 안 폈네? 아, 이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두나무를 심었어. 이분은 계속 심고 뽑고, 심고 뽑고, 심고 뽑고만 하다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지금 당장도 다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이 지금 당장 그런 방법을 잘안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래. 지금 당장 뭐가 다 되면 우리는 하나님 떠납니다. 한 3일은 잘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 안 써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웃게 하실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1절부터 봅니다. 이게 시편은 뒤에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앞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126편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거. 설마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좌절했는데 그날이 왔어요.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이삭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하셨도다 하였도다. 거기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7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징계받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탁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 그들을 끌어올리시는데 그때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 이게 함박웃음이거든 이게. 웃음이 가득 찼단 말은 무슨 웃음이에요? 함박웃음. 함박웃음. 웃는 거예요. 감동의 웃음이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웃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웃게 하실 날이 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예요. 옛날 얘기할 때가 온다. 옛날 얘기할 때가 온다. 제가 병원에 뭐 자주 가진 않았는데요. 옛날에 84년도인가 그 탈영병 이 총을 쏴가지고 총을 맞았어, 제가. 그게 죽을 뻔했는데, 그때 여기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성모병원 516호에 한 2주 정도 제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응원해주셔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딱한번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아래 그 치질 수술을 한번 했는데요. 저는 치질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아이, 목사님이고요. 그게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셨는데, 여기 신정동에 가면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원장이세요.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은 잘해주세요. 아이, 목사님, 이걸 이렇게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수술합시다. 그냥 그게 아픈 줄 모르고, 아, 그래요? 그럼 얼른 떼어버리죠, 뭐. 그분이 말씀하기, 집사님 말씀하기를 아주 쉽대, 간단하대. 뭐 수술 30분이면 끝난대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리고 몸을 다 맡겼어요. 목사님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뭘딱 대더니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희한하대. 그게 마취인가 봐요. 마취. 뭐 목사님 주무세요 그러더니 딱 되는 순간 정신이 없어요. 나좀 깨보니까 일반 병실로 와 있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조금 아플 겁니다. 그래, 오늘은 안 아프고요. 내일부터 좀 아플 거예요. 아, 그러면 아프면 안 되니까, 통증을 좀, 무통 약을 좀, 통증 없애 하기로 했지, 좀 놔달라고. 첫째 날,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별거 아니네. 부활로 엄살을 하고 그러냐. 이거 별거 아니구만. 둘째 날, 간호사가 이 주사를 놓고 가야 되는데, 뭘 놓고 그냥 갔어요. 저녁 6시부터 통증이 이 아래 오기 시작하는데요. 난 치질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치질 수술 하지 말라고.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기 시작한지, 진짜 밤 9시쯤, 10시쯤 되니까요. 막 하늘이 노래, 하늘이 노래. 막 뱅뱅뱅뱅 돌고요.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벽을, 이게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벽을 막 집어뜯는 거 아세요? 간호사 전화도 안 되고, 그날 저녁에는 또그 당직 간호사도 없어요. 다 조그만 병원이 다 퇴근해 버리고, 그 경비 보는 사람만 있는 거,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도 안 해주고, 막 조금 있으면 괜찮다고, 막 괜찮은 게 뭐요, 난 죽겠는데. 그래서 그 병원이 6층인가 7층인데요, 1층으로 타타타타타 해도 20분밖에 안 지나. 빨리 밤이 새야 간호사가 오잖아요. 또한번 타타타타 하는데도 20분밖에 안 지나. 내 생각에 1층부터 위에까지요, 한 10번은 더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그래도 밤이 안 새, 날이 안 새. 시간이 안 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아픈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거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아플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치질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기 몇 분은 해봤다고 해봤을 거야. 너무너무 아파. 지금은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야. 근데 시간이 갑디다. 시간이 가. 뭐 내가 별걸 다 해도 시간이 안 가기는, 안 가는 것 같은데, 뭐 시간이 가요. 2시 가고, 3시 가고, 4시 가고, 7시 되니까 간호사가 타고 오더라고. 목사님 힘드셨어요? 힘든 게 뭐요? 나 죽을 뻔했다고. 빨리 빨리 주사 놓으라고. 그러니까 싹 그냥 그 안개가 걷히듯이 통증이 착 가시더라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치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여러분 좀 웃고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 근데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전우좌우가 다 막혀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인도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노라면, 하나님 반드시 It's a 우리에게 뭐할 날이 와요? 웃게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웃게 할 날. 하나님이 그러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